아유 지금 아유 지금. 벼락이 내리쳐도 꿈쩍도 않을 모양. 아유. 방에 사람도 하나 깨워야 되는데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저래 놓으면 다 재밌게 나오네. 선우야. 선우야. 응. 일어나. 손님 손이 왔어. 일어날로. 이번엔 좀 수월했다. 어머니의 한마디에 번쩍 잠을 깬 아들. 선호 씨는 옥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다. 뒤늦게 잠이 깬 큰아들도 일할 차비를 한다. 농사란 때를 놓치면 큰일. 이게 뭐예요? 깨무. 아. 요거 갖다 심고야지. 이제 가을에 깨가 달려야지. 기름을 짜먹지. 여름이 가기도 전에 벌써 가을 농사를 준비 중이다. 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국리를 해가지고 해요. 일머리는 따를 자가 없는 옥란 할머니. 우왕좌왕하는 아들들을 이끌고 밭으로 향한다. 요즘은 일보다 여름 햇볕이 더 무섭다. 38살에 혼자 된 옥란 할머니는 농사는 기본이고 평생 안 해본 일 없이 살았다. 그래 아들들 좀 해주니 하지 내 엄청 웃지마 이제 못해 힘들어 죽겠어. 저거 오늘 저기 아유 왜 따지 마라. 따지 마래? 아유 안 돼 이건 따면 안 돼. 따면 안 돼? 저거 저기 널로 생겨줘. 여차하면 된소리는 물론 뼈 있는 말이 날아온다. 재미나지? 뭐요? 재미나지? 뭐요? 왜 또 들어온 누군데? 난상이 처음이지 이렇게 일해 보기는. 에이 진짜. 오늘 그 사람인데 뭘? 야 여기 꽁짜 먹을지. 뭘 꽁짜? 내가 나이 꽁짜. 아유 원래 그래 아주 아유 아유 지금 저건 저거는 그냥 살짝 양념이야 양념. 예. 아유 말도 못해요. 그냥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욕을 하도 잘해가지고 욕쟁이라고 하도 욕을 해가지고 내가 못 살아. 아 이게 뭐야 똑바로 신고. 뭐? 똑바로 신고. 하나 짜리 합해가지고 두 개씩 찍은 거. 웃어 이왕 신고 넣는 거. 그래도 자식들은 말 속에 숨은 깊은 마음을 안다. 자석 농사도 재미있고 농사야 이거는 먹고 사는 게 농 재미야 자석 농사지. 아이고 내 아들 진짜 사형제를 키워도 다 그래도 어느 놈을 미워 안 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성은 아버지처럼 살고 동생들은 성은 자기 자석처럼 키우고 이래 지금. 그러니 한 집에 살지 살아 못 살아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노년이 편하다고 하는데 아들들이 곁에 있으니 일단 외로울 일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랄까. 아유 힘들어. 뭐 힘들어? 내가 다 해놨는데. 다 하기 못했다. 못했는데 다 해놨지? 언제 다 해? 참나. 잔소리만 빨리 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해놨지. 나는 어제부터 만났어. 여보세요. 난 작년부터 했어. 그런 소리. 했대.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마주치면 티격태격. 예순이 넘은 아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지치지도 않고 입씨름을 한다.
귀여워.